깁슨의 장점 아닌 장점 중에 무겁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장점 아닌 장점이요? 네, 장점 아닌 장점. 그냥 장점 아닌 거 아니에요? 옛날 장점인 그러니까, 경우가 있나? 내가 그래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팽배하게 퍼져 있었어요. 기타는 무거운 게 좋다. 예. 하긴 뭐. 예. 근데 무거운 게 좋았는데 그 밀도가 꽉 찼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그죠. 하는 거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도시전설들이, 네, 도시전설들이 뭐 워낙 많았죠. 네, 그때는 뭐. 그런데 막상 그래서 깁슨을 사고 보니까 무거워서 못 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어깨가 약한가, 뭐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무겁습니다. 하여튼. 네, 이게, 그렇습니다. 와, 이건 뭐? 뭐 그때 당시 이제 뭐 척추층 만점, 아, 네, 뭐, 등등등. 네,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켰던. 네, 제가 차렷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다 깁슨 때문이다. 네. 깁슨이 전 세계 많은 기타리스트들의 허리를 조져놨죠. 네. 네, 그리고 웨이트 릴리프라는 되도 않는 감언이서 그것도 도시 전설입니다. 네. 뭐 어디를 릴리프를 했다는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같이 저희가 리뷰를 해볼 기어가 50년대 P90 레스폴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들 지금 다 이랬어요. 지금 오리지널 컬렉션에. 네. 우리가 50이랑 60 기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버벅 1-2랑 네. 6일할 6일T 달려 있었던 네. 걸 했는데 50 같은 경우에는 4.31kg. 이게 9.0, 9.0에서 예. 그들이 돌아왔다, 바지 사장 화이팅 이렇게 예. 받았고요. 60은 그나마 가벼웠어요. 예. 4.06. 굉장히 가볍죠. 네. 이 세 개 중에는 뭐 압도적으로 가볍습니다. 선생님, 그들이 오지게 돌아왔다. 예. 저는 기대만큼 50, 기대 이상 60 이래서 또 9.0을 드려서 예. 지금까지 레스폴 스탠다드 새롭게 들어온 오리지널 컬렉션에서는 전부 다 지금 9999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무게는 지금 그 중에서 이게 50년대 P90 지금 이 모델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4.36이요. 하지만 뭐 다른 뭐 그냥 일반 5060도 다 4.06 예, 뭐 4.3만 이랬으니까 뭐 이게 유독 무거운 건 아니에요. 예. 그냥 뭐 그 중에 약간 무거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이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무겁습니다. 자, 오리지널 컬렉션의 깁슨 USA 레스폴 스탠다드 50 P90 모델 스펙 살펴볼게요. 362만원의 건속가에 326만원의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9cm, 무게는 4.36kg, 두께는 50, 그리고 조감하면 53mm 나옵니다. 네. 12프렛 튜틀레는 81mm로 역시 두껍고요.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에 마호가니 빈티지 50s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티지 디럭스 키스톤 버튼 헤드머신에 그라프텍 너트 너트 너비 43.05mm고요. 로즈우드 지판에 305mm 지판공률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9mm입니다.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픽업은 P90 2개 장착되어 있고요. 2볼륨, 2톤, 토글 스위치,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ABR1 튜너매틱,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까지.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피프티스 그냥 전형적인 그, 스펙 그 가지고 깁스. 있어요. 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요즘 뭐 부각되는 게 그 버벅이나 그 그거보다 더 P90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 2019년에 와갖고 P90이 퍼지지도 않고. 맞아요. 네. 이게 먹먹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참 그. 그 오렌지 드랍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오렌지 드랍 그 캐퍼시터 때문에 사운드가 확실히 두툼하고 선명해진 느낌. 그 어딘가 모자란 것 같았던 소리들이 없어지고 네. 지금 볼륨은 그냥 똑같은데 앰프가 전체적으로 울리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앰프가 막 덜덜덜덜 떠는 느낌. 출력 자체가 굉장히 좋죠. 어우, 팬더 앰프 고장 안 날려나 이거? 굿. 자, 마샬로 바꿔서.
피구공이 점점 더 진짜 위상이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예, 느낌이 들어요. 자, 레드락인데요. 팬더의 레드락. 약간 자동 연주 시스템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즐겁네요, 기타가. 자, 마샬 게인이고요. 사운드 멋있습니다. 화려하고 네. 화려하게 안 생겼는데 그죠? 네, 메이킹 톤 한번 들어볼게요. 메이킹을 한번 해볼게요. 자, 리벌브를 좀 넣고요. 팬더로 바꿔서 자, 비브라토를 좀 넣어서 해볼게요. 피구공이 그 뭔가 어딘가 하나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예. 공갈빵 같은 그런 사운드가 좀 있었는데 예전에는 지금 보면은 이거 그냥 험버커 사운드가 아닌가? 아닌가? 라는 뭐.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내실 있고 꽉꽉 들어찬 예. 고출력의 고해상도의 상당히 뭐랄까 되게 가진 게 많은 사운드예요. 그때 우리가 막 부잣집 피구공이라는 얘기도 예. 했었지만 진짜 요즘 피구공들은 다 유복한 느낌이 들어요. 윤현기가 뭐 손을 좀 봤나 어떻게 됐나 네. 거의 뭐 험버커와 그냥 약간의 톤 차이가 난다라는 그냥 느낌이지 네. 예. 그지 뭔가 톤이 막 저기 싱글이랑 험버커 차이 나는 것처럼 예. 뭔가 없다. 기조가 다르다거나 예.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예. 파워락입니다. 들어봤습니다. 강력한 피구공의 사운드, 험버커 뭐 다시 먹어 먹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한 줄 편하드릴게요.
시청자 한줌평 2549화의 맥펜 파워 캐스터 모델이었습니다. 야수와 같은 사운드 동교동 벙커 CU 막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강렬한 사운드였었는데요. 네, 일랑님 크고 우렁찬 최정방 느낌이 네, 그 우리 그 GUP 사운드 얘기하신 거죠? 최정방 느낌이 팬더에서도 난다니 스피어 사장님께서 팬더와 콜라보하신 줄 알았습니다. 펑크락에 특화되어 있는 듯한 사운드가 귀를 두드려 패는군요. 한줄평 스탯을 파워에 몰빵한 마법사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네. 네, 파워 힘캐죠. 힘캐인 마법사.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일랑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피구공인 줄 알았더니 당구공인 줄 알았더니 볼링공이었습니다. 점점점 네, 강력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볼링공만큼 무겁고요. 아. 이쯤 되면 험버커 모델명이 피구공.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험버커라 그러면 어, 그런가 보다. 네, 약간 그런가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뭐 이게 피구공의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되게 독특하긴 하지만 활용도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힘이 네. 모자라지 않느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늘 피구공 모델을 메인으로 사는 거에 있어서 약간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정도의 사운드라면 저는 오히려 더 매력적인 네. 그런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메이킹 톤에서도 그냥 일반 클린 톤에서도 피구공하고는 좀 벙벙거리거든요. 벙벙 이런 좀 공갈빵 같은 데가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험버커를 뭐 거의 그냥 동일선상에다 놓고 비교해도 될 만한 그런 사운드. 무거워서 그런가? 무거워서. 아, 무거운 기타가 좋은 거네. 그런가 봅니다. 네, 무게도 네. 뭐 한몫할 것 같아요. 피구공의 왠지. 부족함을 무게로 네, 벌충한 피구공 네, 50. 무슨 가중비죠? 네, 가중비. 가격대 중량비. 중량비. 네. 이렇게 또 50년대 피구공 모델 같이 봤는데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점수 드리죠 뭐. 네, 326만원 점수를 뜨면 네. 네, 9.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9.0, 8.5. 네, 워낙에 지금 뭐 오리지널 컬렉션들이 300만원대 초반에 가격 정리를 잘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거기서 조금 점수가 올라가는 효과를 좀 누리고 있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 해보게 되는 커스텀 컬렉션입니다. 네. 커스텀 레스폴 컬렉션의 커스텀샵 1958 레스폴 스탠다드 리이슈 651만원. 사실 이게 굉장히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우리 다른 뭐 깁슨 그 커스텀샵 레스폴 보면은 뭐 우리 뭐 7,800 900, 뭐 900, 1000, 뭐 1200 하도 말... 많이 했으니까 네. 650 정도면은 뭐 네. 커스텀샵 치고 비싼 축은 아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시간에 커스텀 컬렉션 1958 레스폴 스탠다드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 굿.